맛있어. 맛있어요. 이거 산딸기 아니야? 산딸기 맞아요. 그치? 블루베리랑. 아, 맛있다. 아, 와, 이거 놀라운데? 괜찮아요? 네. 이건 집어먹기 괜찮죠, 선생님? 어, 괜찮아. 산속에 와 있는 것 같아. 집에서 간단하게 손님들이 뭐 갑자기 오거나 네. 부담 없이 먹을 근데 때. 근데 이쁘잖아요, 막내도. 아. 멜론이 달잖아, 형님. 어쨌든 베리 종류보다는 멜론이 훨씬 많아요. 그래요? 네. 어쨌든 과일. 달다 약간 그 단 과일이랑 네. 어울리면 요 민트나 바질이나 그러네. 요거 잘 활용하면 요리 주부 단체 비밀이 약간 이런 아. 허브 종류 네. 아 근데 진짜 맛있네. 맛있어. 괜찮아요. 네. 솔직히 난 기대가는 건 지금 내가 꺼낼 요리에 어울려요? 이거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. 저 뭘까? 얘를 딱 꺼낼게. 아까 무에 이렇게 어머 이게 뭐야? 야 이거 깜놀이다. 고기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 안에. 오 어떡해. 이게 무의 그 죽과 고기하고 해가지고 되게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잡내를 없애요. 오. 와 근데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. 아, 뭐 예술이다. 저 탱글탱글. 부추를 여기다 미리 좀 넣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니, 싸서. 싸서. 이것도 핑거푸드인가요? 지 마음이지. 자, 적뜨거. 내가 참고 있는 거야. 자, 네. 그냥 하지 말고 양념을 살짝 소금 간이랑 내가 확인했는데 베이스로 그냥 이거에다 먹어도. 저는 원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먹어볼게. 이 정도면 익었어, 괜찮아. 익었어, 익었어. 어때? 근데 닭고기 같아요. 너무 맛있어요. 엄청 쫄깃쫄깃합니다. 이게 더 부드럽게 먹으려면 이걸 얇게 썰면 되거든. 우리는 되게 두껍게 썰어주시고 본인은 되게 얇게 썰어서 한번 먹어보려고. 자, 얇은 게 맛있어요? 맛있긴 하다 이게. 아, 이건 뭐 아. 아, 맛있다. 고기랑 잘 어울려요. 그렇죠, 고기랑 잘 어울리지. 맛있네. 여기를 초대를 우리가 해서 사실은 요즘 근황이 어떤가 하고 네. 이제 포털사이트에 쳤어. 아, 저를요? 어, 북쪽에 김정은이 먼저 뜨더라고. 네. 그게 원래 한 2005-6년부터 시작했었어요. 약간 저를 앞지르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조회수가 네 그래서 어디서 나와서 저한테 이름을 바꿀 생각이 없네요.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이름을 바꿔요? 바꿔도 어린 사람이 바꿔야지. 이랬더니 저한테 어린 사람이 아 맞아 당연하죠 당연하죠. 북쪽 김정은이가 어리지. 저한테 그럼 영상 편지를 하나 띄우시래요. 그한테 북쪽 김정은한테. 그래서. 카메라를 보고 저 죄송한데 그쪽이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한 게 짤로 돌아댕겨요. 김정은 너무 흔합니다. 여기도 정은이 계시고 저도 있다, 정은이고. 아. 네.